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개인 투자자만 매수했는데 지수가 급등한 것입니다. 중소형주만 매수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많이 똑똑해진 개인 투자자, 요즘 어떻게 투자하나요? 에 대한 염승환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주식 매매를 하는 투자자를 개인 투자자라고 합니다. 100만 원이든 100억 원이든 자신의 돈을 직접 투자한다면 모두 개인 투자자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개인 투자자는 2019년 기준으로 6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12% 정도가 되겠네요.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에서 개인들의 비중은 매우 큽니다.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고정관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중소형주를 선호하고 매매기간이 짧고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뛰어들었는데요. 고객 예탁금은 20조 원대에서 60조 원대로 급증했고 2020년 3월 19일부터 2020년 11월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무려 40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외국인은 10조 원을 순매도 했고 기관 투자자들은 24조 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으니 주식시장은 급락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8% 상승했고 코스닥 지수는 90% 급등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매수했는데 지수가 급등한 것입니다. 중소형주만 매수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등 국내의 대표적인 성장 기업들을 대규모로 순매수했습니다. 물론 코스닥 중소형주도 골고루 매수했지만 과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던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에도 손을 뻗은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 기간도 과거처럼 짧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기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이 늘어났고 증권사에서 양질의 보고서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데다가 유명한 증권 전문가들이 유튜브 등에서 많은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우 똑똑해졌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게 매번 시달리던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시장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저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은행금리가 1%가 안 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까지 겹치자 갈 곳 잃은 개인들의 돈이 주식시장에 몰린 것입니다. 이 기조가 이어지는 이상 개인 투자자의 고객 예탁금과 주식 매수는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염블리의 꿀팁. 한국 주식시장에서 참가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금리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의 정책으로 개인 투자자의 증시 유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의 급증과 대형주 선호로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이제는 개인 투자자가 기관과 외국인의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도 좋은 주식책을 북튜브하여 어쩌면 개인 투자자들이 똑똑해지는데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조금은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1등 주식을 살 줄 알고 장기 투자도 점점 하게 되면서 수익률이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염승환 부장님이 양질의 리포트를 무료로 설명도 해주시고 이런 책까지 써주셔서 개인 투자자들이 더 똑똑해지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염승환 저자님의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